하루하루 문숙.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문숙입니다. 요즘 봄이 되어서 봄 디톡스 레시피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일에 그린 스무디와 그리고 그 전번 주일에 애플 캐럿 스무디를 해드렸죠. 잘 하고 계세요? 아마 간장이 활성화되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번에는 그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파스타를 만들 건데요. 봄 파스타를 만들어서 어떻게 간의 활성화를 도우면서 그리고 맛있게 저녁도 해먹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레시피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특히 이번에는 밀가루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밀가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밀가루는 어느 정도 먹어도 될 것인가? 밀가루는 좋은 것인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 선을 그어야 될 것이며 어떤 밀가루를 먹어야 될 것인가? 그동안 여러 가지 밀가루를 먹어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밀가루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고 그리고 또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레시피를 만들면서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가루를 주식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밀가루가 그렇게 나쁘다면 밀가루를 주식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를 이루면서 살 수가 없겠죠. 그러나 동양과 마찬가지로 서양도 빛나는 문화를 자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밀가루에 무엇이 문제가 되길래 밀가루가 우리한테 이렇게 빨간 신호가 켜진 걸까요? 밀은 땅 위에서 자라는 음식이고 워낙 딱딱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걸 흡수해서 소화해서 배설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곡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먹질 않죠. 그래서 이걸 갈아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려서 그러니까 프리다이제스트를 한다고 그러죠. 미리 그 소화를 반을 시키는 거죠. 미생물에 의해서. 그래서 빵을 구워서 먹죠. 그런데 밀가루에도 여러 가지 밀가루가 있습니다. 윗이라고 부르는 그 우리가 말하는 빵을 하는 밀가루죠. 그 윗은 꼭 갈아서 발효를 시켜서 기다렸다가 빵을 구워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그걸 소화하고 분해해서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또 다른 밀가루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라이라고 하죠. 그건 우리가 호밀이라고 하는데 호밀은 사실은 결정적으로 말하면 호밀은 밀은 아닙니다. 보리에 오히려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것도 밀보다도 더 딱딱하고 소화하기가 어려운 곡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호밀빵을 사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 호밀빵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몸에서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호밀을 써도 70% 정도를 쓰고요. 아니면 50% 미만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밀이 있고요. 밀 중에서도 듀럼 윗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파스타 윗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듀럼 윗은 보통 밀에 비해서 약간 강도가 낮아서 조금 더 소화하기가 좋고 그 분해하기가 쉬운 그 밀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스타를 만드는 데 씁니다. 왜냐하면 파스타를 만들 때는 그 이스트를 써서 부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밀가루로 만들어서 그냥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더 파스타를 보통 윗으로 했을 때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듀럼 윗을 쓰면 소화가 훨씬 더 잘 되고 그리고 빨리 익고 그리고 빨리 소화 분해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듀럼 윗도 그 파스타의 모든 종류가 듀럼 윗으로 나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듀럼 윗이 아주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기농 듀럼 윗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냥 밀가루는 빵을 만드는 데 쓰고 그리고 듀럼 윗은 파스타를 만드는 데 쓰고 라이, 호밀은 빵을 만드는 데 같이 쓰고 밀가루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요.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물질입니다.
그 밀가루의 쫄깃쫄깃한 부분을 말합니다. 이 쫄깃쫄깃한 부분은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글루텐이 왜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밀가루를 가끔 먹는 사람한테는 글루텐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글루텐은 장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장에 많은 병을 유발하죠. 그리고 글루텐 그 인톨러런스라는 게 있는데 글루텐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정말 심각한 상태가 벌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질이 나쁜 밀가루로 만든 과자라던가 아니면 빵이라던가 늘 달고 사셨던 분들한테는 글루텐은 독이 되는 겁니다. 자, 글루텐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그 듀럼 우이스로 만든 파스타를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아주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 뜯었는데요. 듀럼 밋이라고 써 있죠. 마카로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카로니도 듀럼 우이스로 나와요. 맛있게 생겼죠. 약간 브라운색이면서 그 굉장히 빨리 익어요. 그리고 삶을 때도 빨리 익고 이렇게 마카로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게티도 듀럼 윗이 나옵니다. 제가 이 상품을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그냥 이 듀럼 윗이 이 회사에서 유기농이 나오길래 제가 이 회사 거를 먹는데 그리고 또 리차라는 게 있어요. 리차는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랭구이니 같이 생겼는데 끝이 나플라플해서 먹기도 아주 재밌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래요. 그래서 끝이 나플라플한 랭구이니 그런 이제 리차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만 바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리차에다가 그린 소스를 넣어서 그 밀가루로 몸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같이 디톡스를 하는 맛있는 파스타를 저와 함께 해보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파스타. 저는 항상 이렇게 파스타 만드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파스타를 꺼내서 이렇게 만지면 왠지 모르게 괜히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색깔도 좋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파스타를 물에 넣기 전에 토마토가 여기 들어가는데 오늘은 토마토 소스를 만들 게 아니에요. 약간 익혀서 토마토를 약간 쓸 거거든요. 왜 토마토를 파스타에는 꼭 쓸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합니다. 컴비네이션, 푸드 컴비네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밀가루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소화시키는 데는 토마토가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에는 토마토입니다. 대신 쌀은 어떻죠, 여러분? 그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쌀에는 꼭 같이 붙는 채소가 있습니다. 쌀에는 무가 붙습니다. 그래서 쌀과 무, 다 밀가루와 토마토가 붙습니다. 파스타를 드실 때는 꼭 토마토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토마토는 생 거보다는 익힌 게 더 우리 몸에 유익합니다. 자, 해보죠. 약간 제가 지금 십자로 이렇게 칼집을 냈어요. 자, 여기다가 던질게요. 넣겠습니다. 조금 익을 정도로 놔두었다가 자, 이제 꺼낼게요. 자, 이렇게 하면 껍질이 이렇게 우수수 벗겨지죠. 보이세요? 자, 요 정도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옆에다 둡니다. 여름에는 이거를 찬물을 조금 씌워도 괜찮아요. 국수 리처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팔팔 끓는 물에 넣고 자, 그래서 이렇게 국수가 다 잠기도록 넣어줄게요. 이 리처가 굉장히 빨리 익습니다. 그래서 빨리 소스 준비를 할게요. 소스를 만들 때는 항상 옅은 불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마늘이 먼저 들어가죠. 마늘 두쪽 넣을게요. 마늘은 우선 때려서 대강 자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올리브유를 충분히 넣죠. 자, 마늘이 익는 동안 양파를 항상 넣어주세요. 양파 잘라서 자, 양파
계란은 잘게 썰을게요. 양파를 넣을게요. 자, 양파를 익는 걸 볼게요. 그 서양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양파와 마늘이 서서히 잘 익어야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불을 약하게 하시고 아주 살살 이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이게 하얗잖아요. 이게 투명해질 때까지 서서히 옅은 불에다 우선 푹 익히세요. 여기다가 소금을 약간 가미를 하면서 하면 좋습니다. 자, 소금을 먼저 조금 넣고요. 저게 익는 동안 자, 호박은 그냥 쉽게 세 칼에 다 써세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더운 다음에 익고 나면 이게 거의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쫄어요. 그래서 충분히 넣으셔도 돼요. 호박이 굉장히 그 파스타에 들어가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브로콜리를 넣을 건데요. 자, 브로콜리를 어떻게 넣나 한번 보죠. 브로콜리 그 스템은 따로 쓰시면 됩니다. 그 대신 여기는 그 그린 파스타이기 때문에 이 꽃을 조그맣게 자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같이 넣겠습니다. 소금을 조금 더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좋아하시는 허브나 아니면 파슬리를 첨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베이즐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요즘 베이즐이 안 나와서 저는 드라이 베이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베이즐을 조금 넣죠.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이 국수를 삶는 이 물을 조금씩 여기다 첨가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약간씩 첨가를 해서 자, 제가 가져온 프레쉬 파슬리죠. 조금 넣을게요. 자, 프레쉬 파슬리도 굉장히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봄 파스타예요. 초록색은 간의 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후추 들어갑니다. 불을 끄고 올리브유를 넣어서 마지막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파스타를 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바로 넣죠. 이래서 이 초록색하고 같이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 초록색 파스타가 되죠.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토마토 아까 데쳐놓은 게 있죠? 한번 보죠. 자, 토마토를 넣고 껍질이 아주 잘 벗겨지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우선 파스타를 먼저 담고 그 위에 초록색으로 소스를 자 이렇게 소스를 담죠. 아주
건강해 보이잖아요. 건강한 봄파스타로 보이죠. 자, 여기다가 토마토로 위에다 올리면 됩니다. 같이 쿠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퍼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초록색 파스타에 그냥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토마토에는 소금이 전혀 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소금이 더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간의 소금을 두르고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후추를 뿌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올리브유를 올리는 겁니다. 중간에도 올리고 여기다가 파마종 치즈라고 있죠. 약간의 치즈를 쓰실 때 이 파마종 치즈를 쓰시면 좋습니다. 여기다가 갈아서 올린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파스타는 우선 만들기가 굉장히 쉽고요. 굉장히 훌륭한 저녁이나 점심이 됩니다. 그런데도 거기다가 또 그린 파스타를 만들어서 봄에 맞는 그리고 간장을 디톡스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토마토만 살짝 올리면 되고요. 아주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봄에 맞는 다이어트로 여러분 건강을 찾으시고 그리고 특히 요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명상을 하시거나 또 스피리추얼 어떤 저니 프랙티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계절에 맞는 음식 또 그 상황에 맞는 음식으로 여러분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문숙입니다.